우선 변제권이란 임차 주택의 경매 시 임차인이 배당에 참가해서 임차 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즉 낙찰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해달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현재 부동산을 임대차를 하려는 사람은 먼저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나 아니면 뭐 인터넷상에서 부동산 임대차 상담을 할 겁니다. 그 부동산에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금액은 얼마이고 또 소유자는 누구고 또 을구에는 뭐가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게 되는데 반드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근저당이 있는지 아니면 전세권이 있는지 지상권이 있는지 꼭 그것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근저당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그 금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언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날짜를 반드시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제 근저당권자가 만약에 1순위고 그 다음에 계약자가 2순위라고 그러면은 그 근저당권이 만약에 이제 그 실행이 되는 경우 즉그 금융부채를 갚지 못해서 근저당권자가 만약에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에 내가 배당하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얼마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100% 받을 수 있는지 요거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확인이 끝나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일에 주택 인도를 받으시고 키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 부동산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확정 일자를 받으십시오. 확정 일자라는 것은 내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할 때그 순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주택 인도가 전입신고만 하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제 대항력 쉽게 말해 내가 대항을 할수 있죠. 만약에 경매가 되더라도 내가 후순위 내가 만약에 선순위라고 그러면 후순위에 대해서 대항을 할수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그렇지만은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반드시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하시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면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 시세를 한번 알아보고 소유자가 누군지도 알아보지만은 또그 당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를 통보하여 근저당 같은 것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유자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현황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집주인이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체납 현황을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은 그 소유자가 만약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심하다고 그러면은 경매가 아니고 공매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경 똑같이 이게 경매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법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아마 그 임대인의 어떤 허락 없이 세무서에서 방문해 가지고 그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변제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선해가지고 그 내가 경매가 되는 경우에 그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후순위지 선순위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내 위에 선순위가 있다 그러면 선순위보다 내가 그 먼저 배당받는 게 아니고 두 번째로 배당을 받겠죠. 그렇지만 만약 내 밑에 후순위가 있다 그러면 후순위보다 내가 먼저 배당을 받. 그래서 우선 변제라는 게 최먼저 받는 게 아니고 순위대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우선 변제 요건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존속해야 되고 또 법원에 반드시 권리 신고를 해서 그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선 변제권을 배당받을 수 있고 또
배당 요구, 종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또그 우선 편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라는 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록을 전입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예를 들어가지고 우선 변제권 취득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3월 1일에 하고 바빠가지고 3월 20일에 확정일자를 택한 경우에 우선 변제 취득권은 취득일은 3월 20일이 됩니다. 즉내 기준 경매시 배당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3월 20일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3월 2일에 하고 가서 확정일자를 3월 2일에 받은 경우에는 이길 24시 즉 정오에 우선변제 취득권이 획득이 됩니다. 그래서 3월 3일이 됩니다. 예. 세 번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4월 20일에 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계약은 뭐 해서 3월달에 했는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4월 20일에 하고 그다음 계약서는 4월 15일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우선변제 취득권은 4월 21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이길 24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4월 15일에 했지만은 우선변제 취득권은 4월 20일이 됩니다. 임차인은 주택 경매 대금뿐만 아니라 대지 경매 대금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돈을 못 받은 경우에, 보증금을 돈을 못 받는 경우에, 이제 법원에 의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된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점유하지 않거나 또는 주민등록권이 상실해도 나의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 득한 후에 임시주택 계약을 갱신한 경우, 그래서 뭐 2년 살았는데 2년 더 갱신한다 이럴 때는 만약에 보증금의 어떤 증감이 없다 그러면은 종전과 똑같은 대항력과 확정일자 기준으로 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며 만약에 보증금이 인상됐다 그러면은 보증금 인상된 분에 대해서는 새로 확정일자를 득해야지만이 인상된 보증금은 그때부터 우선 변제권을 획득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이 된 경우에는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이제 경매가 되는 경우에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경매할 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거는 쉽게 말해 돈 빌린 거죠. 돈 빌렸기 때문에 돈 빌리면서 채권 계약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당이나 근저당권에 등기 권리 설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압류나 또 가압류가 들어오고 또는 돈 빌리면서 담보 가득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내가 만약 위쪽에 있다 먼저 했다 그러면 선순위가 되고 그거보다 말소 기준보다는 나중에 했다 그러면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선순위가 되는 경우에는 걱정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배당을 받든지 100% 받든지 아니면은 계속 낙찰자에게 경매 낙찰자에게 내가 계속 전세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인수사항 만약에 이제 경매에서 낙찰 받은 사람은 만약에 이제 말소 기준보다 선순위인 경우에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뭐 지역권이나 소유권 반영이나 대항력 갖춘 임차권이 만약에 선순위라고 그러면은 인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매 등기 이전 설정된 유치권이나 법정 지상권이나 분묘 기준권도 인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 종결 시에는 무조건 소멸되는 권리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담보 가등기나 가압류 등기나 경매 결정기나 압류 등기는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경매가 끝나고 나중에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은 요 사항은 없습니다. 저당권이나 이런 건 없고 만약 인수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인수사항은 기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경공매 배당 순서를 보겠습니다. 1순위는 이제 경매하는데 법원에서 하는데 그 비용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당의 부동산에 대한 필요비라든지 육비 같은 거뭐 고치고 뭐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부동산에 만약에 이제 그 일정액의 보증금이 적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을 해줍니다. 물론 그 금액은 근저당 설정일에 언제 되었는지
몇 년도에 되냐에 따라 가지고 그 금액이 수도권이나 광역시나 기타 지역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유튜브에서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3순위는 목적물에 부합된 당해세입니다. 뭐 국세나 지방세. 근데 요게 이제 말이 많은 게 그래서 나보다 더 후순인데도 이게 이제 그 당해 목적물에 부합된 당해세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배당을 받아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그 우선 변제하는 그 금액이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정부에서 그거를 개정을 해가지고 당해세 해당 부분만큼은 임차 보증금이 우선 변제될 수 있도록 10월 달에 이제 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되면은 내년 아마 1분기에는 아마 이게 개정될 것 같고요. 그다음 4순위는 이게 중요한데 이제 담보 물권인 저당이나 근저당 또 가압류 전세권 우선 변제권 등 이런 여러 가지 게 이제 만약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그 순서에 따라 법정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만약 우선 변제권 그가 내가 선순위다 그러면은 내가 먼저 배당을 받든지 아니면은 낙찰자가 인수를 하겠죠. 만약에 내가 담보물권자가 후순위라고 그러면은 먼저 담보물권자가 배당을 하고 남으면은 이제 그 금액 갖고 이제 내가 배당을 만약에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순위 네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꼭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은 반드시 이제 그 전세 계약을 하든 이제 여러 가지 뭐 임대차 계약할 때 중요하니까 꼭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 보고 이제 그 전입신고 그다음에 인도 등 주택 인도 그다음에 반드시 확정일자를 득해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